아들 셋이었으면 원래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딸 둘에 아들 하나면 이제 금메달. 아, 그렇죠. 이제 아들 둘에 뭐 딸 하나면 이제 은메달. 이제 아들 셋은 이제 목메달. 아, 목메달. 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또 신조어네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제가 이제 듣기로 또 많은 변화들을 또 이제 가지고 계신데, 네. 혹시나 이제 이런 대운의 징조에 대한 어떤 이런 표현을 좀 만들고 싶은데, 어떤 신도분들이나 어떤 네. 손님분들 중에서 잘 풀리기 시작할 때 좀 생겼던 이런 일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뭘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뭐가 하나하나가 풀려. 고민하고 있던 게, 하나하나.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계절도 바뀌고 뭐 해년도 바뀌었으니까 내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급한 돈이 필요하기는 해. 금전으로 너무 여유치도 않고. 근데 이제 우연찮게 청소를 했는데 내가 옛날에 비상금이라고 여기다 꼬붙여놨던데? 이렇게 좀 숨겨놨던데? 이런들이 막 보여 이제. 뭐 신발 밑창에서 나온다든지 뭐 어디서 나온다든지 운동화를 빨라고 했는데 내가 이 돈을 또 여기다 언제 넣은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뭐 얘랑 또 싸워갖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다니면서 내가 자꾸 손해를 보는 듯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헤어지고 또 다시 나한테 또 좋은 사람이 이렇게 또 와. 그러면서 나한테 막 도움을 주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주위에서도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한테 대운이라는 거는 정말로 내 평생에 딱 세 번 온다고. 랜덤이야. 내가 그랬잖아. 대운이 온다고 해서 뭐 이거 뭐 우리네 선생님들 같은 우리 같은 무속인한테 오면은 당연히 당신 운 들었어 운맞이 하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운맞이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사실은. 내가 했잖아. 바깥에서 띵동 나 대운 띵동 띵동 나 대운이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띵동 띵동 한다니까 터치는 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숨겨놨던 돈 찾아 내가 빌려주고 까먹고 있던 돈 받아와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금전이 생긴단 말이야 풀린단 말이야. 띵동 띵동은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운맞이 너 당신 운 들었어 대운이네 운 들었어요 운맞이 문 열자 하는 거는 띵동 띵동이 아니라 요 작은만한 이 종잣돈 갖고 이 종잣돈 갖고 이렇게 확 이렇게 올리라고 문을 열어야지 이렇게 우르르 쏟아질 거 아니에요. 대운이 온다고 해서 운 맞이고 이거 안 하면은 뭐 내가 이거 못 갖는 거가 아니라 더 많이 못 갖는 것 뿐이야 그냥. 풀리기는 풀려요. 조금. 내가 평상시보다 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뭐가 자꾸 들어온다? 그럴 때는 좀 내가 어느 방면으로 가야지 정말로 확실한 내 운을 갖다가 이걸 더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알아보려고 점집을 가는 거란 말이지. 내가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질러야지. 맞잖아. 질러야지. 종잣돈 갖고 질러야지. 근데 이걸 어디다 질르냐에 따른 거는 본인들 잘 모르잖아. 그럴 때는 우리 같은 선생님 찾아오는 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신도 하나도 그래요. 딱히 뭐 빚이 있고 그러는 건 아닌데 힘이 들어갖고 이제 경기 침체로 갖고 있던 걸 이제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똥똥이가 된 거야. 근데 얘가 올해 운이 들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전체도 내줘야 되고 모두 내줘야 되고 돈은 큰 돈이 나갈 것들이 엄청 많은 거야 이제. 그래 어떡하지 막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로 딴 데에서 예전에 뭐 공사해주고 돈 못 받았던 거 갑자기 대금이 입금이 돼. 우리 다시 거래처 하자고. 몇 년 썩혀있던 그 집이 또 뭐 안 나가고 있던 집이 거기 세입자가 집을 또 자기한테 팔으라고 하면서 연락이 온지 않나 막 이러면서 정말로 큰 돈을 좀 많이 만졌어요. 그래갖고 그 종잣돈으로 이제 어떻든 투자를 해야겠죠. 이런 것처럼 자꾸 내가 꼬였던 것들이 뭐가 하나하나 풀리면서 나한테 생각도 안 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나한테 자꾸 도움이 되는 사람이 붙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이게 대운인지 내 운대가 맞아서 진짜 올해 이제 침체했던 게 풀려서 내가 원래 이렇게 가는 건지 확실히 좀 알아보려면 우리 같은 선생님 찾아오는 것도 참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이 대운의 증조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지금 명리로 이렇게 명리 사주풀이 이걸로 해서 뭐 통계학점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개개인이 틀리다고 했어요. 우리가 올해는 어떤 띠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통계점. 통계점. 100명 중에 60명 통계점입니다. 정말로 내가 대운인지 아닌지 그건 신점 0점으로 봐야 되겠죠. 감독님도 올해 대운 아니에요? 세상에. 아주 깜빡네.
대운이죠. 대운이지. 한 번에 한 번에. 네. 대운이지. 대운이라고 내가 아까 뭐라 했죠? 종잣돈으로 시작해갖고 큰 거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제 애기들이잖아요. 이제 크게 효도할 일만 남았네, 감독님. 아들, 딸 섞어서 골고루 났잖아? 네. 그렇게, 아, 그러기 쉽지 않아요, 정말로. 쌍둥이라도. 그럼 대운이 맞잖아. 아들 셋이었으면 원래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딸 둘에 아들 하나면 이제 금메달. 아, 그쵸. 이제 아들 둘에 뭐 딸 하나면 이제 은메달. 이제 아들 셋은 이제 목메달. 아, 목메달. 아, 다 그런 거네. 아, 또 신조네. 감독님은 금메달입니까? 금메달입니다. 아, 그거 대본 맞잖아. 오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매화신녀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또 대운의 증조부터 좀 시작을 해봤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